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영인데요. 와, 드디어 제가 충남 홍성의 시골농가. 아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드디어 누룽지 공장이 돌아갔잖아요. 지금 주문해서 잘 드신다고 가져다니면서 과자처럼 차 안에서 당뇨 있으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차에서 가져다니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차에는 이 누룽지가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에는 무슨 누룽지가 있냐면, 아, 보리 누룽지가 있고, 보리 법제 누룽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미 누룽지가 있고, 바라현미 누룽지가 있어요. 자, 가격은 보리 누룽지 12,000원, 500g에, 그 다음에 현미 누룽지 500g에 8,000원, 그 다음에 보리 법제 500g에 15,000원, 바라현미 500g에 12,000원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다 틀리죠? 이거 궁금하시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땡기시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짜자잔. 자, 이게 시골농가 보리 누룽지. 여기가 석간의 3대 누룽지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시골농가 누룽지. 자, 요거는 뭐냐면 못난이에요. 못난이 누룽지는 보리 누룽지인데 좀 파지라 그러죠? 좀 파지라 그러나? 그렇게 파지라 그러면 되겠다. 부스러진 거. 그렇게 좀 안 좋은 거는, 이쁘게 모양 안 나온 거는 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12,000원이면 요거는 6,000원에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6,000원에. 요게 12,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6,000원. 아, 저는 요것도 좋네요. 자, 요거는 현미 누룽지. 현미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런데 저는 이 집 참, 자, 이따가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이 맛은, 자, 하나씩 일단 설명하고. 자, 현미 누룽지는, 고기 지방방석이 너무 커요. 현미 500g에 8,000원. 그 다음에 시골농가 여기 보세요. 못난이 누룽지 현미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반값이면? 오마이갓. 너무한 거 아닌가? 법제 보리 누룽지 요거. 자, 법제 보리 누룽지 500g에 15,000원. 이거 주로 성인병 예방에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 이것도 참 좋겠다. 누룽지 끓여서 드시고. 저는 그냥 물만 부어놓고 놨다가 그냥 먹거든요. 구수한 누룽지도 먹고. 그리고 요거는, 자, 바라현미 누룽지 500g에 12,000원. 자, 12,000원이면 이것도 6,000원이겠죠? 요게 15,000원이면 7,500원이겠죠, 요거. 법제보리 누룽지. 법제보리 누룽지가 사실은요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누룽지가, 이게 파지가 엄청 나오고 이거 몇 개 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법제 누룽지가, 이게 보통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보리를 그 늘보리에, 늘보리가 약재라 그랬는데, 그 늘보리가 20%, 아니 늘 보리 쌀이 20%, 누룽지가 80% 해야만이 누룽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해갖고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또 이 석주민 사장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품이 된 거예요. 보리 누룽지도 100%. 그리고 건수제예요, 여기는. 건수제로 해는 거예요. 진짜 어디는 가니까는 저희 오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어느 천년에 만들어내니 딱 넣으면 그냥 탁탁탁탁탁 나오는 게 있대요. 그런 누룽지로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누룽지로 한번 하라고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이 석준민 사장이 말을 안 듣네요. 끝까지 이렇게 하고 해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서 그럼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했는데도 가격면에서는요, 이분들은 콩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직접 이거 다 농사, 본인들이 다 농사진 것들이거든요. 농사진 거, 바라현미도 진짜 여기서 시켜서 한 거예요.
이 집 거는 자기 게 아닌 거는 안 써요. 그래서 발화현미 기계 뭐 기계인가 그것도 직접 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거 도정기인가 그것도 다 여기서 도정 자기네가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로 해서 일단 자 하나 들어가고 지금 시골론과 그 저기 뭐지 석주민 사장이 엄청 바빠요. 세상에 작년에 농사를 조금 그 잘 못 졌다고 올해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갖고 8월 그새 아댕가 뭐를 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제일 아끼는 석주민 사장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 누룽지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이 주머니에다가 저는 이제 현미도 그렇고 이 보리도 그렇고 전부 다가 그 저기 고혈압이나 당뇨에 많이 드시는데 저희 왕언니는 현미 이 발화현미 이것만 더 좋아해요. 그 언니는 반드시 또 요거를 좀 법제 보리의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데 언니는 자꾸 현미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석준민 사장님네 아기가 22개월 됐는데 요 보리의 누룽지만 먹어요. 근데 저도 이 보리 누룽지는 약간 그 식감은 거칠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미끄덩거리는 식감하고 거칠한 식감 때문에 효는 이게 진짜인데 이것도 진짜인데 이 식감 때문에 좀 왕언니가 자꾸만 현미 발화현미 누룽지만 그냥 여기서 저기 하면은 주문하면 발화현미 누룽지는 왕언니가 다 먹어요. 그 저가 보리 누룽지를 먹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보리 누룽지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보리 누룽지 이거 진짜 만들기 어렵고요. 여러분 파지가 이렇게 나와요. 파지가. 그래서 파지는 반값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시골농가가 성장한 거거든요. 이제는 아마 콩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문해서 드셨던 분들이 먼저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저한테 주문하도 하나도 여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질 않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석주민 사장님을 도와주셔서 서리태콩하고 진우니콩하고 보리하고 보리쌀하고 다 주문해서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돼서 누룽지 공장까지 운영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키운 석주민 사장이야, 여러분. 도와주세요. 많이 아껴주시고요. 자, 주문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주문하면 주문하고 거의 만들어내고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이나 3일 또 발화현미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오시면서 지나가면서 한용원 생가가 여기서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도 2분 거리. 한용원 생가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사가시기 때문에 여기다 진열해놓은 거 조금 있고 나머지는 주문하면 좀 걸려요, 시간. 아셨죠, 여러분? 자,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